이번 주에 준비한 시크릿 공략주는요, 바로 KCT라는 종목입니다. 뭐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고요. 아무래도 좀 KCT가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서 가장 수급이 강력하게 좀 움직이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동사는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단말기, 특수 단말기를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요 시장과 더불어서 고객사인 한국마사회,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동행복권,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등 그러한 거래 업체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수 단말기 시스템도 지금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금융 단말기가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 단말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 동사 같은 회사들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CBDC, 즉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전자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실물 지폐와는 좀 다르게 디지털 형식으로서 구분이 되고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비트코인하고 살짝 좀 다른 가상자산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CBDC에 대한 연구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가파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는 전 세계 약 80%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직접 연구하고 개발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약 10%의 중앙은행이 시범은행에 지금 착수했을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르면 우리나라도 내달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시범 플랫폼을 구축 사업을 공고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술 성능을 좀 높이겠다는 목적으로서 다양한 업체들에게 지금 공고를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로 기반으로 해서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본격적으로 CBDC 사업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적이 있었고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 파이낸셜, 그 다음에 라인 플러스 등 자회사를 통해서 관련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한은에서 이러한 진행하는 CBDC 모의 실험에 참여할 것으로 밝히면서 지금 관련주들, 최근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수급이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소식이 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시크릿 공략주를 준비해 왔는데요. 진입 라인 현재 가격을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시면 현재 지금 155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550원, 15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부근에서 충분히 진입하셔도 좋고요. 1500원, 10,000원 요 부근에서 좀 충분히 진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9700원으로 짧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자체로서는 11,650원 1차 목표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 왔습니다.